하채기의 낙하채기 종목 오늘도 알아봅니다. MTNW 하채기 전문가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전문가입니다. 최근 종목 몇개좀 리뷰하겠습니다. LG이노텍은 오늘 아침 기준으로 11% 기록하고 있네요. SDI 이런 거 많이 올랐는데 LG이노텍이나 삼성전기나 이런 종목은 계속 주목하는 것 같고요. 한국알콜이 42%인데 다시 코로나 관련주가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예, 먼저 잠깐 리뷰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시장 먼저 말씀 간단히 좀 드리고, 그다음에 종목 리뷰하고, 또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좀 시장이 코스닥이 좀 4%, 장중 4% 넘게 좀 하락을 했었고, 현재 다시 또좀 하락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코스닥이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좀 하락세가 좀 깊어서, 일본보다는 우리가 좀 분봉을 좀 보시고, 한번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자, 여러분께서 이제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이제 분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15분만 보셔도 되고요. 뭐 30분, 45분, 60분. 저는 이제 그 15분봉하고 30분봉을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보는 스타일인데요. 자, 이게 이제 코스닥의 30분봉이 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추세선을 한번 우리가 단기적인 선을 한번 그어 보았고요. 자, 이 추세선을 보시면 여기에서 한번 깨졌습니다. 이게 추세선을 깨지더라도 다시 잡아가면 괜찮은데, 자기 보시면 여기 저점 있지 않습니까? 이 저점을 지금 현재 깨버리는, 어제 그래서 깨가지고 이 저점이 이렇게 낮춰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다. 그래서 코스닥이 여기에서는 잠깐 숨고르기 위해서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대응을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보다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히려 시장을 더 지배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오늘 이제 트위터에다가 어떤 글을 남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글이 또 시장에 영향을 좀줄수 있는 그 부분도 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닥 숨고르기 대비하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여기에서 이제 21선입니다. 여기 21선이 붕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중요하겠는데, 만약에 붕괴가 된다면은 이 62선이라든가 121선 부근이 이 부근에서의 어느 정도까지도 우리가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숨고르기 장세가 좀 들어왔을 때한 번에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분할로 해서 나눠서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보시면은 지표상에서도 MACD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추세가 어제 음봉이 나오면서 꺾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고르기도 지표를 봤을 때도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관심, 리뷰를 먼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관심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코로나가 끝날 것 같았지만은, 죽지가 않고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특히 이제 그 이태원을 시점으로 해서의 쿠팡, 마켓컬리, 그다음에 쿠팡에서 일했던 직원이 또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최대의 그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여기에서 더 확산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지금 중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차를 잘 막으면 계속해서 생활 거리가 유지가 되겠지만은 이 2차가 발생하면서 확산이 된다 하면은 사회적 거리가 다시 또둘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손소독제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그 학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등교가 계속해서 학교별로 연기가 되는 학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제 학교에 이제 재량을 좀, 넘기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학교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게 되면은 바로 등교가 중단이 되고 연기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은 숫자가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봐야 될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 이제 한국학교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5월 15일 날이었죠. 여기에서 이제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음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만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가 관건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5일선, 11선, 21선이 이제 풀려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2만 원을 넘기지 못하고요, 단기적으로 가다가 5일선을 깨는 이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정에 대비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2만 원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돌파를 하면 계속해서 홀딩 유효하겠지만은 가는 도중에 2만을 넘지 못하고 5일선을 깨게 된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LG 이노텍, 아까 웨이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삼성 전기란 LG 이노텍은 별로 우파하지 않고 뭐 삼성 SDI라든가 SK 이노베이션 상당히 잘 갔었는데 LG 이노텍 같은 게 아이폰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폰이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또 이익이 좀 발생하면서 수익도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다른 종목들보다도 크게 상승하지 않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서도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도 단기적으로 지지를 좀 잘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LG이노텍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홀딩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관심을 가져볼 종목은 이제 세 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퓨처가 좀 되겠습니다. 어제 이제 YBM 넷이라든가 뭐 메가 AMD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는 강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근데 어제 강세를 보였던 교육주들은 조금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이 퓨처도 이제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서의 사업을 좀 하고 있는 출판 사업하고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좀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리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학년 위주로 먼저 이제 등교가 좀 시작이 됐는데, 만약에 이제 초등학교 쪽에서의 확산세가 다시 또 발생하게 된다면은 이 초등학교 교육 온라인 사업하고 있는 이 퓨처가 조금 더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뭐 주가가 한번 올라오고 나서 지금 조정을 좀 주고 있으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흔들리면서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 그런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그 시장이 흔들렸지만은 십자가 저 도지가 지금 나왔다. 보통 이 장기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나서 십자 도지가 나오게 되면은 보통 반전하는 그 흐름이 많이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S맥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게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S맥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핸드폰 이제 부품하고 좀 연관이 되겠는데, 아이폰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폰이 출시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 또 반면에 이제 그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지금 세레텍 같은 경우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히토르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도 히토르하고 좀 관련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히토르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 GREL이라는 그 회사의 그 지분을 지금 5% 정도, 51%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토르 관련된 종목으로서의 우리가 관심을 좀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따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트위터에 어떤 글을 남길지 뭐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그 부정의 글을 남기게 된다면은 다른 종목들, 히토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었죠. 유니온이라든가 유니온 머티리얼, 그다음 노바텍이라든가 세력들도 움직였고, 근데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히토르 관련 중에 S맥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S맥을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정확하게 보시면 삼각 수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삼각 수렴이 이루어지면서 저점은 높아가고, 그러면서 이 삼각수렴의 시점인 이 꼭지점이죠. 여기를 서서히 돌파를 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재료가 지금 히토르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하림입니다. 현재 그 사료주들이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죠. 미중 간의 무역협 수상에서의 갈등을 좀 보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돼지 쪽에서의 팬데믹이 또 이야기가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체 쪽으로서 육고기인 닭고기 쪽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또 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닭고기 가격도 올라가게 되겠다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할인을 좀 보시면 되겠고, 또 이 삼계 같은 경우는 여름도 수혜주로서 우리가 과거에 한 번씩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파동을 한 번씩 올랐다가 다시 올라가고 여기서 좀 눌림목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좀 상태가 좀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5일선과 10일선이 이제 꼬여있던 시점에서 5월 25일 날 거리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오고 5일선과 10일선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에서 역별했던 게 이제 정별로 풀러가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5일선을 좀 깨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중 간의 갈등에서의 사료주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거기에 대한 사료주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사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닭고기가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돼지고기 팬데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되면은 또 대체 유구를 하자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해서 할인 종목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한 3,500원 이상은 조금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오늘 할인까지 관심 좀 말씀해 주셨어요. 하체기 낙하체기 하체기 전문가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